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이제 힘을 내주는 듯 하고요. 그동안 대형주만 강세를 보이면서 중소형주가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대형주를 따라가려는 그런 시도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환율도 좀 꺾이면서 기회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 이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회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전문가님 어떻게 동의를 좀 하시나요? 아,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네. 대신 항상 뭐 얘기드리지만 옥석 가르기 잘 하실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주면 끝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 대부분 기업들이 분기 보고서 제출을 할 텐데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어디 사업부에서 돈을 좀 잘 벌었는지 또 그런 잘된 사업부가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엄밀히 보시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던 떨어지든 어쨌든 종목이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또 좋은 종목들 이번 주에도 많이 소개해 주실 거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간 증시 점검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체크할 만한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인데 지금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완전히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이겼어요. 네, 과반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예상보다 압승은 아니었단 말이죠. 네, 민주당이 굉장히 좀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의 정책에 힘이 조금 빠지려다가 말았을 수도 있는 네.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이 추진했었던 친환경 정책이 약간은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네. 해석하세요? 이번 주 그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좀 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태양광 쪽이나 풍력주 강한 좀 시세가 좀 나왔던 부분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결국 궁극적으로 큰 어떤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앞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놓고 본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번 주는 특히 수소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수소주들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SP월셀이라든가 두산피월셀이라든가 뭐 이따 얘기 드렸지만 비나텍이라는 기업도 좀 그 부분을 엮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은 뭐 부침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실적 나오는 기업들 위주 접근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좋은 또 투자 퍼포먼스 만들 수 있는 업종과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게 결국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바이든 정책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약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또 공화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거나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의 바이든 정책에도 역으로 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고요. 그럼 IRA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추진 동력을 좀 잃는다고 봐야 될지 어떨지. 아무래도 조금은 동력은 잃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원 자체가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이 완벽하게 탄력성을 좀 받았다라는 거는 좀 이제부터는 좀 못 가져갈 것 같고요. 팽팽하게 좀 의견 대립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업종 좋은 업종이고요. 그 안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 접근하시는 게 매번 뭐 결론은 똑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뭐 주식 컨터 시간도 얘기는 드린 종목들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뭐 OCI도 그랬고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좋았고요. 하나 솔루션은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미국에 있는 이제 하나 큐셀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 3분기 실적도 다 잘 나왔거든요. 4분기 이제 실적을 좀 바라보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친환경 관련 주가 몇 년 전만 해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태양광 업체 중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OCI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요 부분 가격이 굉장히 좀 민감했었고요. 네네. 중국이랑 워낙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타격이 있었는데 이 가격이 좀 수요가 많아지면서 높아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좀 실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 기대감만 있는 것보다는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동반됐을 때 큰 시세가 나죠. 그래서 2차 전지 주를 보면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인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중요한 지표가 있었죠. 10월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 증시, 물가에 대한 연동성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물가 지표가 확인이 됐으니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시장은 좀 좋게 보고는 있어요. 중요한 이벤트들 많이 지났잖아요. 뭐 이번 주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CPI도 발표가 됐고 결국 지금부터 다시 바라볼 포인트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까지 그 기준금리를 가져가는 그 범위, 밴드 네. 안에서는 올릴 수 있는 어떤 룸 업사이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럽게 좀 빅스텝 예상은 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이벤트 있을 때마다 시장은 움직이겠지만 연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좀 조금씩 조정 있는 가운데서도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되는 지수들 모습을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섹터나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을 짜시는 게 뭐 가장 이제 정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번 주에 비교적 강했는데 이제 반도체주가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반도체주를 이제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때 저희가 계속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 드릴 때 뭐 기술적으로 역별 이격을 좁히는 자리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좀 시세가 분출된 기업도 있었고요. 결국엔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 바라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독점, 소재 쪽은 부품은 다 일본 기업들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국산화 잘했던 기업들. 뭐 동진 세미케라든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뭐 SNS텍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업황은 안 좋은데 개별 기업들 주가 흐름은 좋았다는 걸 본다면 결국에는 업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플러스 알파로 실적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실적이 3분기도 좀 별로고 4분기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이제 반도체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정말. 뭐 장비주, 부품주,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반도체주 밀릴 때 같이 밀렸다면 그런 기업들은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비트코인 얘기 간단히 할 건데 그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철회하면서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 비슷하게 동행하는? 네, 커플링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면 약간 다르게 움직여요, 그죠? 코인 쪽이 오히려 더 선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이 또 폭락했어요. 그럼 요 부분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주가 지수들은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사실 뭐 그동안 뭐 경기 침체 이 우려감들이 사실 주가 지수에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좀 안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이제 주식을 한다고 전제 조건 얘기 드린다면 네네. 주식만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뭐 그냥 일시적으로 증시를 좀 휘청하게 하는 좀 악재 아닌 뭐 악재 같은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코인도 좀 조정을 받았고 주가 지수 이미 좀 조정을 받고 저점 대비 좀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미 시장은 악재들은 이미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좀 종목들 잘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좀 이벤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주가 지수는 이미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그것 따라서 어떻게 보면 코인도 같이 반영된 게 아닌가. 물론 뭐 FTX라는 큰 이 세계 3위 이제 코인 거래소 업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유동성 좀 위기를 겪다 보니까 예치금을 좀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바이낸스가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철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 결국 좀 다음날 어느 정도의 좀 리바운딩,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림들을 봤었다고 했을 때는 뭐 전체적인 큰 물결 안에서는 뭐 하락을 유도하는 그럴 만한 뭐 대규모 이벤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나름대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시 점검 여기까지 마쳐봤습니다. 또 장중에도 이런 시황 관련된 정보, 종목 관련된 정보들 알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채널을 통해서 매일매일 시황과 종목 관련된 이슈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또 초대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QR코드 채널 추가 그리고 문자 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투자에 도움받는 정보 가져가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점검 해봤으니까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종목 관련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같은 종목이 많이 나올 때가 있다. 네, 그것은 또 그만큼 주목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거 진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고 또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한 50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네, 그런 종목인데요. 모트렉스입니다. 확실한 종목은 죽지 않네요. 요즘에 흐름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적 어떤 성장 능력을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간으로도 계속 연평균 성장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분기별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강조를 제가 여러 번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엄청난 좀 시세를 한번 분출했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결국에는 그 시세를 좀 잡아먹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주들이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번 시세 제로 테마로 해서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주들은 공략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에서 돈을 잘 버는 중소형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트렉스가 유일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형 주로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라는 기업이 있지만 워낙 이제 뭐 계열사 튼튼한 모기업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모트렉스는 사실 뭐 GM, 포드, 현기차 주요 고객사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실적이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자율주행 쪽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너지도 같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이미 올라간 걸 또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미리 이제 이런 정보들 알고 싶으시면 이제 QR코드나 그 문자 보내주시면은 또 미리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어차피 방송을 통해서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장중에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웅진 싱크빅. 요거는 이제 평소에 말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 네. 차트 흐름을 보니까 어쨌든 우상향을 좀 보여요. 그 이유는 뭐 여전히 실적이겠죠? 네, 실적이고요. 제가 런앤런에서 교육 관련된 종목 설명드렸던 게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그리고 아마 다음 차례가 이제 웅진 싱크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예, 뭐 최근에 이제 9월달 하락장에서 뭐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의 주가는 많이 하락은 했는데요. 이번 저점은 전저점보다 다시 높이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목요일날도 보면은 굉장히 좀 밑꼬리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난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워낙 좋았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출생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교육 산업 쪽은 사양 산업 아니야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주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 업종이 좀 제대로 된 물갈이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안에서 치킨 게임에 살아남는 1, 2등 기업들만 결국 실적이 잘 이뤄내고 실적이 올라가는 기업은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연결시켜 봤을 때는 업종 안에서도 선별적인 조건, 종목 조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같이 웅진 CP급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출산율이 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교육 캐파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또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한자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한자녀만 낳다 보니까 한 명한테 쓰는 돈이 또 늘어나는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시장도 약간 고급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사교육비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프리미엄화되어 있는 것 같고 네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률 떨어지는 것 대비 그 교육사업들, 교육회사들이 파는 제품의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않을 기업이 있는데 이제 웅진 싱크빅은 전자인 좀 살아남는 쪽에 좀 더 포커스 를 두고 보시면 또 주가 흐름 더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아스플로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주가도 좀 어지럽게 움직이는 종목이어서 맞습니다. 일단 종목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안에서도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독점하던 부품들을 이제 국산화시키면서 좀 돈을 좀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고 결국 주가 흐름이 좀 좋았던 거고요. 사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피팅 밸브 같은 걸 좀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반도체,
뭐 조선 다양하게 좀 쓰일 수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밸브 관련된 조선 기자재도 실적이 잘 나온 거 보면 네. 그런 연속성을 못하면 물론 이 기업은 반도체에 대한 익스포저 높은 기업이긴 합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사용처가 많아진다라는 건 물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업황 센티가 안 좋으니까 해당 기업의 주가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사용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매출액과 외형 성장이 같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놓고 본다면 그런 기대감들이 이번 주에 좀 주가에 반영되면서 많이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테마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테마를 제거하고 봐도 기업 자체적인 성장성은 좀 좋은 기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많이 좀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연료전지 기업인데 수소 모멘텀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기존의 모멘텀이 있는데 모멘텀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간단히 기업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기업도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에서 당연히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S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기술력을 토대로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본다면 그쪽 산업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보고 결국 비나테라는 기업은 사실 그걸 기술력을 토대로 이제 수소까지도 좀 영향을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소로 명확하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해 영업이익 수준만큼 벌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무난한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밖에 없고요. 이런 기업들이 아까 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주가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 주가 하락하는데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PER 이제 주가 수익 비율에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퍼가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잘 찍히는 기업들, 실적이 변함이 없을 때 그런 기업들은 모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적이라는 것은 뭐 실적 시즌에는 더더욱 중요하고 이제 평소에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3분기부터는 국내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꺾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은 그 자체적인 경쟁력이 그만큼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나중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항상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망치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기업인데 이것도 진짜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서 이제 지겨울 정도로 굉장히 그런 기업인데 오스테 임플란트인데 이게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임플란트 그 기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셨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네네네네.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다 되다 보니까 이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잔고장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해당 기업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사실 임플란트 쪽은 중국 시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봉쇄가 되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레이 이런 기업들은 제가 노란톡에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지지 말고 모아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적도 3분기에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좀 관련돼 있는 치과 의료기기, 뭐 엑스레이 장비 만드는 바텍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좀 잘 나왔다는 부분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테 임플란트는 이제 기술적으로 시세를 준 이후에 좀 눌림을 줬다가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위치라고 보는데 네. 지금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다시 언급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실적주들이 시세를 한번 분출하고 와서 조정받았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주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캔들 모양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역망치형 캔들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쭉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이제 종가를 마감하는 그 캔들 모양인데 실적주들은 그런 거 오히려 잘 먹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먹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사이클이 된다고도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적에 대해서 명확히 좀 잘 분석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주가 실적이 모멘텀이 되면서 올라갈 때 폭발적인 수익률을 주는데 거기서 이제
따라갔다가는 또 막차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따라가지 말고 조정이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보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는 타이밍을 잡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은 또 이따가 또 강의 시간에 한 20분 정도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 강의 또 참고하셔서 기술적인 타이밍을 잡는 연습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실적주를 말씀해 주시지만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위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 대한 힌트 그리고 교육들도 앞으로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얘기까지 해봤으니까요. 다음 주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음 주에도 체크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네요. 지금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든 뭐 생산자 물가지수든 뭐 근원 물가가 됐든 어쨌든 미국의 물가라고 하면 시장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할 것 같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에 좀 안정된 지표가 나올 것 같은가요? 네, 안정된 좀 지표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뭐 이제 국제 유가가 굉장히 좀 비쌌었잖아요. 뭐 그렇죠. 100달러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비쌌었는데 많이 빠졌어요.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품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소진이 됐는데 안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기업의 또 이익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원가에 있어서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본다면 그중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좀 악화됐던 기업들은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좀 CPI와 PPI를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보다는 네. 안정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PPI 쪽은 우선은 괜찮게 좀 나와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물가가 조금 꺾이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시장 컨센서스 충족이라든지 아니면 컨센서스를 약간 하회하는 고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0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도 있는데 이거는 경기와 또 연관이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전망치는 괜찮나요? 우선 개별 기업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이제 타겟이라는 이제 미국 소비재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면서 이걸 자체를 경기 침체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지수들도 많이 좀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월마트라든지 뭐 미국 기업 중에서는 뭐 타겟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를 놓고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 이 또한 CPI, PPI도 연결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잘 좀 유심 있게 같이 연속성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예정돼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도 또 관심이 있으실 만한 이슈인데 이제 빈살만 사우디 황세자의 방한 이슈 이게. 원래 이제 연내 못 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온다 그랬어요. 네, 롯데 호텔 네. 뭐 최고급 실을 빌려서 몇천만 원 해당되는 1박에 네네.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네. 거기 뭐 수행단 엄청난 인원이 몇 층을 뭐 빌렸다는 얘기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얘기 드렸던 거는 그 저기 제이 롯데월드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마 명동에 아니고. 있는. 아, 명동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롯데 호텔 본점인 것 같고요. 결국 사실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주가가 들썩이잖아요. 뭐 건설, 엔터, 뭐 5G 안 엮을 게 없을 정도로 그렇죠. 엄청난 뭐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뭐죠?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설 쪽은 워낙 부침이 많긴 한데 이제 대창단조라는 기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그런 거 본다면 그런 기업들 보면 전고점 경신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계속 넘기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은 급등은 잘 안 해요. 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뭐 유신이라는 기업들이 뭐 주가는 더 훨씬 더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갔었는데 사실 유신이라는 기업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뭐 재료 테마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잘 못 팔았다고 한다면 이제 손실구간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다시금 그 기업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 부분은 결국 저는 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로 테마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시께서도 꼭 저는 실적을 같이 보셔라. 그래야지 좀 덜 다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네옴시티 관련돼서 움직이는 뭐 한미글로벌, 히딘 이런 테마주들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시세를 내는데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별로 많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테마주를 버려야 되는 거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어쨌든 엮이면서 잘 나오는 기업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면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그런 기업을 기술적인 위치에서 잘 잡자.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월드컵이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열리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월드컵 테마주, 수혜주 이런 것들도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아마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개막이 되고요. 네네. 아무래도 주가는 미리 선반영 되니까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주제로 좀 가져와 봤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촌 F&B라는 기업은 이제 치킨을 네네.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뭐 유관 기업이라고 한다면 뭐 하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시청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 그쵸. 뭐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났던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요 월드컵 모멘텀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위챗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아시아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대해 철수를 한다라는 반사 이익으로 좀 주가가 올라갔다는 본다면 사실 아프리카는 작년 이 코로나 때 엄청난 고점을 찍고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가 매수 때도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좀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할 포인트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실적주 이제 귀에 못이 막히게 들으셨을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고 또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강의는 이제 기술적 분석 플러스 좀 기업에 대한 실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PER이든지 EPS 이런 것도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좀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려워하실 테니까 네네. 간단히 꼭 이것만은 알자라는 주제로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PER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강의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술적 분석 내용 플러스 알파로 기본적으로 산업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 플러스 알파 그 산업군에서도 좀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업을 쳐다볼 때는 꼭 이 부분을 좀 무게중심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군이 사양 산업군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본다면 계속적으로 그런 기업들은 주가라는 게 위아래로 등락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은 충분히 그 낙수효과를 바르면서 충분히 주가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물론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마냥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차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런앤런 그동안 강의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가 좀 조정받을 때 활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인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바라볼 때 전반적으로 큰 물결 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게요. 우선은 펀더멘탈, 뭐 제가 보는 펀더멘탈 안에는요. 산업이랑 그리고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을 토대로 그리고 해당 기업이 그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ER이라고 하는 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 지표인데요. 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R이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다. PER이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물론 열심히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따 실전 사례 기업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가져온 업종은 태양광입니다. 오늘도 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IRA 감축법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시장 분위기도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가져온 막대 그래프들이 어떻게 좀 연평균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연간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량이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사실 가시적인 실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시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드렸지만 기대치는 높았지만 막상 실적이 잘 안 찍히는 업종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해당 업종 자체는 앞으로 이제 ESG, 특히 친환경 쪽, 탄소 중립 쪽에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각 글로벌 국가들은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늘려날 수 있는 정책 기반들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보시면 2017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무려 연평균 23%씩 성장하는 산업군이 바로 태양광 산업군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2017년, 18년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들을 걷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매년 23%씩 이 산업이 성장한다는 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업종 자체가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의미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건 전반적인 태양광 설치량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매년 신규 설치되는 양을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이곳도 지금 14%씩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은 바로 이런 산업군입니다. 이런 산업군 플러스 알파 쪽 같이 보시면 뭐 굉장히 핫한 2차 전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이쪽에 대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과정 안에서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양극재 기업이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어마어마한 주가 성장을 보였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그 투자 성과물들은 정말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투자에 대한 인내는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결국에는 거기 무게중심을 놓고 꾸준히 몇 년이라든지 계속된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일 텐데요. 미국에서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비중을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 천연가스고요. 두 번째로 석탄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원자력입니다. 그 밑으로는 계속적으로 친환경 쪽이죠. 왜냐하면 풍력, 수력, 태양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뜻은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화석연료 에너지들은 곧 사라질 거고요. 이 자리를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 풍력과 태양력들이 차지를 할 것이랍니다. 그럼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쪽에 대한 산업군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다시 저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화석연료 차지하는 비중이 79%나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밖에 되지 않는다 놓고 본다면 아직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룸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게 이 도표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은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산업군과 업종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태양광에 대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뎁스를 들어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좀 가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업스트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미드스트림, 세 번째가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OCI라는 기업이고요. 그 태양열 전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이 태양연료 전지가 되고요. 이 태양연료 전지를 이제 디지털화, 시스템화 시켜서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일전에 얘기드렸던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다운스트림을 하는 기업은 신성 ENG라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산업 안에서,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계속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안에서 태양광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구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쪽에 대한 모듈에 대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느냐? 물론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다른 큰 유럽, 북미, 중국 시장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형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분기까지에 대한 태양광 모듈의 수출량입니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숫자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올해 불과 1분기만 하더라도 7천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억 7천 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 수출 데이터까지 같이 본다면 여기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미드스트림 안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 연초 대비해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것도 차트를 보신다면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 분석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이제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하는 건 이제 탑다운 하향식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들을 보면서 산업을 바라보는 게 이제 바텀업 상향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그 산업군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무게중심을 열심히 놓으시고요.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산업군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중기 유평선을 지지받고 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눌림목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 그 전제 조건은 실적이 좋고 그 실적이 좋은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군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인지에 대한 부분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우선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OCI라는 기업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태양전지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당연히 수반되어서 들어가는 원재료입니다. 이거를 만드는 OCI 기업은 당연히 수출량도 많아지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이고요.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OCI는 이번 3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물론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잘 낼 수 있느냐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3분기는 이미 거의 다 끝나가는 시즌입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바라봐야 될 숫자는 4분기와 내년 상반기 실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4분기와 상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워낙 좋은 실적을 낳아서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크게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자리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태양광 단위당 단가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왼쪽에 있는 단위당 단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가가 높아진다는 건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이익성,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부분들도 이런 데이터들을 면밀히 보신다면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을 열심히 꼭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과연 그런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전 기업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성 ENG라는 기업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태양전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을 하는 수수료를 받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태양광 쪽에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선 클린룸이라고 하는 2차 전지나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장을 지을 때 굉장히 미세한 과정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클린룸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재생에너지 사업부도 실적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막대급으로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2020년에 좀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제일 안 좋았고 계속적으로 막대급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클린 환경 사업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클린룸 이 부분도 매출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쿨링룸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동사도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신재생에 좀 엮여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은 덜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지금 실적 자체보다 2022년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미 작년 실적만큼 벌었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열심히 이번 9월 10월 하락장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9월 하락장에서 역배열을 만들고 지금 이격을 다 좁혀놨고요. 어떻게 보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 주가가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태양광 모듈 월별 가동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사업부에서 생산량과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와 밸류체인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를 저희는 조금 전에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재무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좀 면밀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있는 2019년 데이터 영업이익은 72억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185억을 찍고 2021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는 예상치지만 260억, 영업이익 260억이라는 건 최근에 있었던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 대비해서 얼만큼 이윤을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매출액은 성장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수익성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면밀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다면 영업이익률이 1%, 2%대 왔다 갔다 했던 기업인데 올해 5%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큰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은 53%씩 그리고 순이익은 100%씩 어마어마한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좀 기업을 열심히 볼 때 보는 재무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지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강의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유동비율,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을 좀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지금 경기 침체, 경기 불황의 국면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잘 안 찍힐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뭐 신주유수공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전환사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건 펀더멘탈적으로 절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당순이익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주식수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EPS라는 주당순이익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큰 폭을 하락하는지 결국에는 제가 지금 방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에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부채 비율 100% 넘어가는 기업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업은 넘어갔어요. 솔직히 150%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 비율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본다면 보시면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열심히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이라는 건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보다 그리고 1년 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포인트인데요. 100%가 넘어간다는 건 부채 비율 대비해서 자산의 비중이 2배가 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경기 불황기에 훨씬 더 높은 성장 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3위부터 5위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경기 불황기에 도태가 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캐파를 시장에 1등과 2등 기업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동사, 실적이 재무 안정성이 튼튼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계속적으로도 뭐 주가 지수는 뭐 횡보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은 훨씬 더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주식수가 그대로라고 한다면 당연히 EPS는 커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PR이 싸지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좀 같이 연속성상으로 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죠. 2017년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EPS는 마이너스였고요. 사실 그동안에도 움직임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명확하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 자체에서 기업을 바라볼 때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더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연출하는 기업들도 분명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어닝 시즌이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주가를 크게 들어 올렸던 힘들이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정말 얼만큼 올라가고 주가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PS는 솔직히 그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은 좋지 않았고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올해 완전하게 환골탈태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태양광 쪽에서 태양전지를 만드는 미드스트림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에 88억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이미 몇 배 되는 돈을 다 벌어놨고요. 이러에 대한 실적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올해 굉장한 실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건 지금 상반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다음 재차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제가 여기 드리는 이 예상 컨센서스대로 실적이 제대로 나야만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되는 자리는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곡점 자리가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결국 차후 개별 기업들의 2차 상승 랠리는 실적의 모멘텀을 찾아야만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내 계좌가 우상향되는 기업들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은 하락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열심히 모아가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평단을 낮추고 비중이 실렸다고 했을 때 주가가 재차 반등을 해서 본절가 이상으로 올라온다면 추가 매수한 것만큼 비중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만큼은 주가가 올라간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계좌를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실적 성장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좀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유동 비율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뜻입니다. 성장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들한테 돈을 안 빌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없었다면 은행한테 많이 돈을 빌렸을 거고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악순환 연속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저는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실적도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튼튼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낮을수록 좋고요. 유보율은 높을수록 좋고요. 유동 비율은 100%만 넘어가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유상증자라든지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결국 지금 시장 자체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악재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고 호재도 악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슈만 나오면 충분히 주가는 급락할 수 있는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너무 좀 한정적이라면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랑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을 갖다 대시면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채널 추가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갑니다.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코드도 같이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주도 또 알찬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죠. 네, 동영상 강의는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한 번 두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참여하시면 또 강의 관련해서 또 부연 설명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음 주 한줄평을 준비할 시간인데 항상 이제 한줄평은 이제 실적과 연관성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또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 한줄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다음 주 한줄평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다음 주가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다 보니까 마무리. 네, 마무리되고 나서 실적주는 더 달린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뭐 명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제 체감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뉴스에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복귀가 되거든요.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리뉴스가 다시 나오는데 그때 좀 보시면 그때 또 자신 시세가 좀 분출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꼭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기업들이 주가가 시세 분출하고 조정을 받았던 자리에 있고요. 만약 그게 다음 주부터 그런 뉴스들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금 재조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매 분기 어닝이 끝났을 때마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투자 포인트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제가 오늘 다음 주 한 줄 증시평을 좀 증시 전략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적이 나올 때 어닝 서프라이즈로 급등했던 종목이 실적 시즌이 끝날 때 기술적으로 눌리면 다시 한번 튀는 경향이 있다. 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 끝나고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적에 대한 뉴스가 똑같은 게 또
나오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그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주식도 많이 있다라는 게 좀 투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이 이후에 뭐 리포트가 됐든 기사가 됐든 좋았던 실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리바이벌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또 그 기업의 4분기 전망치도 나올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같이 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한번 어떻게 보면 강력한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4분기 실적이 3분기에도 괜찮았지만 4분기에는 더 좋다라든지 3분기만큼 좋다 이런 후속 기사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런앤런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헤어지는 게 아쉬우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받고 또 매매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채널을 통해서 좀 업데이트가 될 거고 새로운 좋은 소식 있을 때 또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준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인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